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로 알려진 래퍼 노엘이 자신의 근황을 전해 화제입니다. 음주운전 및 경찰 폭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래퍼 노엘이 자신의 근황을 전하며 루머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노엘은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영상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으며 음주는 특별한 날이 아니면 잘 마시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 떠돌던 아버지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과의 루머에 대해서는 골프채로 맞은 적은 없다며 가족끼리 서로 피해를 입히지 않는 선에서 지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의 근황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